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일입니다. 저번 회에서 이 미친개 왕쯔는 감히 그 순수센이 부하를 골로 보냈다고 합니다. 네, 때는 이미 깊은 밤이 되었었고 이 순수센은 잠에 꼬라했던 시간이었다는데 이어 경찰들이 전화를 해서 이 알려줘서야 현장으로 와본 순수센은 그 싱스후이 꼬라지는 차마 눈뜨고 못 봐줄 정도였다고 하는데 왜냐면 왕쯔라는 놈이 글쎄 이 오사시 권총이 한탄창에 있는 8발을 모두 다 이놈이 대각에다 쏴댔으니 말입니다. 그 머리는 다 깨부서지고 없었고 이미 원래의 형태가 거의 다 남겨지지가 않았었다고 하는데 그러자 이 사건은 곧바로 온 전체 장춘씨를 이 떠들썩하게 하였다고 합니다. 그럼 왜냐고요? 그 장춘씨 간바즈 순수센이 부하를 쳐 죽였으니 또 대체 어떠한 피바람이 불어올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 순수센 일당이 제일 먼저 의심할 놈이 누구겠습니까? 제일 먼저 그 짜오산한테 전화를 했었다고 하는데 예 쌍거 내 아우 싱스후가 죽었습니다. 이게 대체 어찌 된 일인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러자 싱스후가 죽었다고? 그 짜오산이 깜짝 놀라는 거였다는데 아이고 그거 어쩌다가 그놈이 그거 밖에서 원수를 많이 지고 다녀다 보다 그거 참 안 됐구나. 짜오산 이놈이 글쎄 모르는 척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놈이 진짜로 몰랐을까요? 네, 그럴리가요. 사건 제1 현장에 있었던 조흥우가 이미 그 짜오산한테 전화를 해줘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고 하는데 짜오산 그 이는 왕쯔의 짓인 것 같습니다. 그 왕쯔 그놈 지금 어디 있는데? 하지마 에이 그럴리가. 순수세나 그럴 순 없어. 내 왕쯔랑은 온 밤을 마장놀이를 하다가 금방 갔었는데 그러자 에? 그거 확실합니까? 순수센도 아직 확정은 못 지었다는데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좀 더 알아보죠 뭐. 그러면 짜오산은 왜 이러한 새빨간 거짓말을 늘어놓은 걸까요? 네 그건 바로 왕쯔한테 이 도망갈 시간을 빌려주려고 그런 건데 이거 제대로 빡쳐버린 짜오산이 이 씩씩거리면서 왕쯔를 찾아갔다고 합니다. 왕쯔 너 이 미친놈아 너 내랑 순수센이 어떠한 사이인 줄 알면서도 그의 부하를 죽여? 에이? 너 내를 망하게 할 셈이 야 짱! 짜오산이 그 왕쯔의 귓바망이를 짱! 하고 후려가겠다고 하는데 그 시기에 순수세는 그야말로 짜오산이 제일 든든한 백이었었는데 충분히 그럴만도 하겠는데 하지만 아야야야야야 너 짜오산 너 이놈이 내 귓바망이를 후려가겠어? 응? 짱! 짱! 하하하이호! 네, 그 왕쯔가 짜오산한테 귓바망이 두 방을 이 더블로 되돌려주는 게 아니겠습니까? 불쌍한 우리 짜오산이 요번 이야기에서도 역시 얻어 터졌다고 합니다. 너 이놈! 너가 말도 안 되는 사고를 쳐갖고 또 너가 나를 때려? 알았다 이놈아! 이제 너 일을 너가 알아서 해라! 내는 이제 니놈이라 연을 끊겠다! 그렇게 짜오산이 이 씩씩거리면서 떠났다고 하는데 이어 불과 며칠 뒤 아래 위로 잘 알아보던 순수센이 그래도 이는 왕쯔밖에 가능성이 없다는 걸 느꼈다고 합니다. 왜냐면 이 왕쯔 돌대가리 같은 놈이 글쎄 싱스후와 모순이 생긴 뒤 시간이 좀 흐른 뒤도 아니고 네, 딱 바로 그 이튿날에 죽여버렸으니 말입니다. 야들아 그 왕쯔가 사는 집이 어딘지 알아봐라. 이놈은 우리들이 방식대로 진행한다. 네 경찰들은 경찰들 방식대로 증거를 수집해야 죄를 물을 수 있겠지만 깡패건다들이 그러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 강바즈 말이 곧 법이고 강바즈가 죄가 있다고 하면 그게 끝인걸요. 그럼 이러한 큰 조직에서 이 같은 깡패건다를 찾는 게 뭐 일이겠습니까? 다짜고짜 그 왕쯔가 사는 집을 알아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때 왕쯔는 어떠했을까요? 네 이 미친놈은 글쎄 사람을 죽이고도 집에 있었다고 합니다. 맨날 아가씨를 불러다가 요리를 배달하게 하고는 또 약에 푹 빠져 있었다고 하는데 세상에 참으로 희한하게 사는 놈이 다 있죠. 그렇게 해롱해롱해 있던 왕쯔는 이제 약이 들어갈 시간이 다 되어서 이 움직이를 하는데 똑똑똑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데요. 형님 저 딸 류즈입니다. 여기서 딸 류즈란 짜오산 도박장에서 일하는 놈이었다고 하는데 그러자 그래 근데 뭔 일인데? 그 내 매부 아직도 화가 많이 나 있다냐? 왕쯔는 아무런 의심도 없이 문을 열어줬었는데 쾅! 네, 이 다짜고짜 발기지부터가 날아오는 거였다는데 이어 쿵쾅쿵쾅 쾅쾅쾅 왕쯔는 또 한바탕 정신없이 얻어 터졌다고 합니다. 어제 경찰서에서 얻어 터진 상처가 이 제대로 채 낫지도 않았었는데 말이었죠. 그
그렇게 한참 동안 먼저 얻어 터진 뒤 순수쌤 앞으로 이끌려갔다고 하는데 얘기해봐라 이놈아. 어제 그 일 네가 한 짓이 맞지? 그러면 이때 보통 놈이 어떠라면 무슨 일을 그러냐 하고 묻겠죠? 하지만 이 왕쯔라는 놈 뭐야 그 신스후가 죽은 거요? 라고 묻는 거였다는데 그래 이놈아 바로 내 부하 신스후가 죽은 거 그랬다. 얘기해봐라 너가 한 짓이 맞지? 그러자 말입니다. 예 쌍거 그놈을 죽인 게 제가 맞습니다. 감히 내 멘트를 안 주는 놈인데 죽어줘야죠 뭐. 뭐시라고? 아니 이러한 상황에서 지 입으로 지가 한 짓이라고 얘기한다고? 이런 당돌한 놈을 봤나요? 그러자 빠쳐난 순수쌤이 부하놈들이 또 쿵쾅쿵쾅 쾅쾅쾅쾅 하고 냅다 한바탕 짓밟아놨다고 합니다. 이어 형님 뭘 더 시간이 필요하겠습니까? 제가 그냥 이놈을 끝내버릴게요. 순수쌤이 오른팔 팡팬이 권총을 쳐 빼들어서 놈한테 갖다 대는 거였다는데 하지만 한 마리 개를 죽이려고 해도 먼저 그 주인한테는 얘기는 해줘야겠죠. 순수쌤이 다시 쩌우산한테 전화를 했었다고 하는데 예 쌍거 여기 왕쯔가 지금 지 입으로 지가 한 짓이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떡하실 겁니까? 네 그러면 이때 왕쯔와 쩌우산 사이가 어떠한 사이죠? 세나 그 배은망덕한 놈을 너 마음대로 처리해라. 그놈은 그거 내 처남도 아니다. 네 예? 그러자 순수쌤이 당황해졌다는데 필경 그는 쩌우산이 이놈한테서 귓바망이를 얻어맞은 걸 몰랐으니 말이었죠. 그럼 형님 저 이놈을 끝장내 줍니다. 순수쌤이 얘기하자 예. 그제야 왕쯔 이놈이 제정신이 번쩍 들었다고 하는데 살려주십시오 매부. 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살려주세요 매부. 그 왕쯔가 살겠다고 울부짖는 거였다는데 그러자 전화 저쪽에서 그러한 소리를 듣고 있던 쩌우산이 또 측은한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 쩌우산은 사실 마음이 매우 어질고 이 착한 사람이었다고 하는데 그 당시를 함께 살아갔었던 노인들이 말에 의하면 이 쩌우산은 길에서 거지를 봐도 이 밥도 사주고 용돈까지 챙겨주는 놈이었다고 합니다. 또한 자신이 도박장의 직원들이나 이 여러 신변의 사람들을 그렇게도 끔찍하게 아끼는 놈이었다고 하는데 잠깐만요 쌩거 왕쯔 그놈을 살려주오. 그러려면 내가 어떻게 하면 좋소? 그러면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순수쌤이라면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한쪽은 자신이 최하층의 부하이고 다른 한쪽은 오래된 친구이자 파트너인걸요. 사실 제가 사소한 사건들은 다루지를 않았었는데 순수쌤도 쩌우산이 도움을 많이 받았는걸요. 특히 그 돈이 방면에서는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쩌우산거 만약 다른 놈이 어떠라면 내 무조건 산산조각을 내버려야 속이 시원할텐데 쌍거라면 또 어쩔 수 없이 멘트를 줘야죠. 일합시다. 이 죽은 놈은 죽은 놈이고 산 사람들은 살아야죠. 그 신스후의 식구들한테 30만 위에만 보내주세요. 네 사실 이만한 조건이면 이게 어디랍니까? 알았다 쟤나 고맙다. 야 정말로 고맙다. 내 이 뭐라고 더 할 말이 없구나. 그렇게 왕쯔는 순수쌤이 부하를 죽이고도 멀쩡하게 살아남았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사실은 장춘식 흑사회 바닥에 쫙 퍼졌었고 그 왕쯔의 악명은 더더욱 커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이 터진 지 불과 한 달도 안 되어서 네, 또 더 큰 사건이 퍼졌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 쩌우산이 것 같은 자그마한 도박장이 돈을 어떻게 버는지 아십니까? 이 판에서 손님이 돈을 버는 게 엄청 큰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고 하는데 특히 이 쩌우산 같은 타짜들이 운영하는 도박장은 더더욱 그러하고요. 이러한 도박장에서는 타짜들을 딜러로 못 쓰고 그냥 일반 카지노처럼 운영한다고 합니다. 하여 이놈들이 제일 짭짭한 수입은 바로 고리 대금업에서 나온다고 하는데 그날도 쩌우산이 도박장에는 수십 명의 도박쟁이들이 모여 있었는데 한 놈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쩌우산거 안녕하십니까? 저 오랜만에 요 한 게임 하러 왔습니다. 이놈은 이름이 쩌우홍빈이라고 부르는 놈이었었는데 부근에서 양꼬치 집을 하는 놈이었다고 합니다. 이거 홍빈이 아니니? 그 저쪽의 판은 너무 큰 판이니까 끼지 말고 이쪽에서 놀아라. 요 자그마한 양꼬치 가게를 하는 놈이 어디 큰 돈이 있겠냐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쩌우홍빈이 요 작은 판에 앉아서 스타트를 떼는데 이 갖고 온 2천 위에는 금방 다 떼웠는데요.
하지만 이 이른 시간에 돌아가기는 그렇고 황창회님에 저를 이 먼저 한 구천 위에만 땡겨주면 안 될까요? 그럼 저 금방 갚겠습니다. 이 짜오산이 판에서의 거리대금업은 말입니다. 아주 뭐 그냥 간단하게 구천 위에는 빌려주고 만 위에는 돌려받는 거라고 하는데 근데 만약 구천 위에는 받아서 이 곧바로 되돌려주잖아요? 그게 1분 1초가 되어도 이 만 위에는 돌려줘야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황창이 이 짜오홍빈한테 구천 위에는 줬다고 하는데 하지만 이놈이 글쎄 불과 30분도 안 되어서 또 뒤통수를 쓱쓱 긁으면서 찾아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기요 황창 형님에 요 만 위에만 더 해주세요. 하지만 그만해라 이놈아. 황창이 말리는 거였다는데 왜냐면 짜오산이 도박장은 이 도박꾼들을 사지로까지 내몰지는 않았으니 말입니다. 너가 그 돈을 갚을 정도가 충분하게 되어야 이 빌려주지. 아니면 그놈이 가정까지 풍비박살 내가면서 이 돈을 버는 스타일은 아니었다고 하는데 하지만 그날따라 쩌훈빈이라 놈은 이 무조건 계속할 해야겠다고 칭얼거리는 거였다는데 그러자 황창도 시끄러워졌다는데 내랑 계속해서 얘기해도 소용없다. 이는 우리 짜오쌍꺼가 내린 명령이니까 말이다. 아니 너 우리 쌍꺼한테 전화 한번 넣어보던가. 근데 마침 그날따라 짜오쌍 이놈이 이 사우나에서 전화를 끄고 못 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마 일단 이게 누구야? 짜오홍빈 너 이놈 가서 양꼬치나 안 꽂고 여기서 뭐 한다냐? 예. 네 그건 바로 트러블메이커인 왕즈였다고 하는데 왕즈 형님에 마침 잘 만났네. 저 이제 운수가 좀 돌아와서 이 패가 되거든요. 그러니요 한 만 위엔만 더 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왕즈 이놈은 저 홍빈이 양꼬치 가게 단골이었었고 이놈이 서비스를 자꾸 올려주니 네 인상이 좋았다는데 황창아 뭐하니 해줘라. 이놈이 양꼬치 가게가 저기에 덩그러니 있는데 뭔 걱정이야. 그러자 황창이 예예 하며 금방 오케이 했다는데 왜냐면 이 미친 개 같은 놈은 빡쳐라며 같은 시구고 뭐고 없는 놈인걸요. 그렇게 짜홍빈한테 구천 위에는 더 빌려줬는데 네. 이놈이 이 돈을 잃는 속도는 더더욱 빨라졌다고 하는데 왕즈 이놈이 그 황창과 담배 한 대를 태우면서 얘기를 몇 마디 나누고 있는데 이 짜홍빈 이놈이 또 찾아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왕즈 형님에 하지만 그만해라 이놈아. 너 이제 더 빌리겠으면 우리 매부한테 연락해. 왕즈가 먼저 확 말리는 거였다는데 근데 왕즈 형님의 이 짜오쌍꺼가 연락이 안 돼서 그러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도박판에서 짜오쌍꺼의 명령이나 왕즈 형님의 명령이나 뭐가 다르겠습니까? 형님이 한마디 툭 던지면 그 누가 토를 달 수가 있겠냐고요. 어 그래? 네 왕즈 이놈은 자신을 조금이라도 추켜주기만 해도 지가 누군지도 잊고 나대는 놈인걸요. 네 말 잘했다 아그야. 알았다 그 황창아 만 위엔 더 해줘라. 그러자 왕즈 형님 자 이걸 그 황창이 한가운데서 난처해 하는 거였다는데 그러자 왜 내 말이 안 서냐? 에이 내 멘트 안 주게 이놈아. 얘기가 이렇게까지 나온 거라면 저 왕즈가 담보를 서겠다는 건데요. 그렇게 황창은 어쩔 수가 없어서 또 9천 위엔을 줬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저 홍빈이 3만 위엔을 되갚아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시간은 흘러서 바로 이튿날 매일 아침마다 장부를 확인하던 짜오산이 이걸 보고는 발끈하는 거였다는데 이게 뭐야? 짜오홍빈한테 3만 위에? 황창아 이게 대체 어찌 된 일이야? 짜오홍빈한테 이만한 큰 금액이 가당키나 하다고 생각하냐? 그러자 황창이 이리 자초지종을 쭉 다 얘기를 해줬다고 하는데 와 또 왕즈야. 하 그놈은 내 처남이 아니다. 왼수다 왼수. 여 그로부터 3일 뒤 짜오산이 왕즈를 찾아 한마디 했다는데 왕즈야 너희놈 담보를 서서 그 짜오홍빈이란 놈한테 빌려준 그 돈 어떡할 거야? 그놈 그거 이제 3일이나 지났는데 소식이 없는데? 짜오산이 이제 금방 목숨을 구해줘서 이 왕즈가 아직은 막 달리지는 못하는데 아 그래요? 그놈이 아직 돈을 안 가져왔답니까? 알겠습니다. 까짓거 제가 지금 찾아가서 돈을 되찾아올게요. 그러자 잠깐만 왕즈야. 너희놈 이 권총은 다 반납했지? 에이? 이제 총기를 갖고 막 설치되면 안 된다. 짜오산은 저번에 이놈이 순스센이 부하도 막 죽이는 걸 보고는 총기를 금지시켰다고 합니다. 이어 없습니다. 없어요. 그거 다 반납한 지 언젠데? 이제 내 이 왕즈의 멘트만 갖고도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왕즈는 황량 하나만 데리고 그 짜오홍빈이 양꼬치 가게로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러자 정홍빈이 얼굴색이 갑자기 창백해지더니 왕자 형님 어떻게 오셨습니까? 자 여기 앉으십시오. 제가 이 제일 좋은 양꼬치로 모시겠습니다. 하지만 그 왕자의 얼굴색은 이미 이그러져 있었다고 하는데 개수작 부리지 말라. 돈은 왕자는 다 필요 없고 이 단도직입적으로 들어가는 놈인데 그러자 왕자가 요즘 저 넉넉하지 못해서요. 이 양고기도 매마다 사야 되고 재료도 준비해야 되고 네, 그 왕자가 뭐 말도 필요 없이 쾅쾅쾅 하고 냅다 짓밟아 놓는데 내 얘기했었지. 에? 돈을 갚을 조건이 못 되면 막 빌리지 말라고 말이다. 이제 어떡할 거야? 어떡할 거야 이놈아? 니놈 때문에 내 또 내부한테서 한 소리 듣게 생겼다 이놈아. 그 왕자가 글쎄 곁에 유리 재떨이로 정홍빈이 면상을 해놓다가 앞에 이빨 두 개를 부질러 넣었다고 하는데 네, 이는 모두 다 왕자의 범죄조사 기록부에 적혀져 있는 내용인데 그러면 여러분 요 일개 자그마한 양꼬치 가게 사장이 얻어맞았는데 어떻게 되어서 종일 TV에 오르게 된 걸까요? 네 이제 이 아짜짜한 스토리가 시작인데 다음 회에 계속하겠습니다.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댓글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 다음 회에도 짜잔!